만물의 근원은 수이고 정수의 비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히파스스 그의 폭로를 깨져버렸지.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말할 수 없는 수, 알로고. 그로 인하여 피타고라스 학파는 몰락의 길을 걸었어. 감각보다 이성을 중시한 플라톤과 이데아 그리고 아틀란티스를 알아보자. 탈레스 이후 그리스에는 만물의 근원을 찾던 자연 철학자들이 여러 등장했어. 못생기고 부인 산악기로 유명했던 문답법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달리 그의 제자 플라톤은 좋은 집안에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며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귀족 청년이 못생기기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에게 한눈에 반한 거야. 모두가 타락한 듯한 아테네 현실에서 끊임없이 정의와 진리를 찾는 소크라테스 모습이 젊은 정치 지망생이었던 플라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던 거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 플라토닉 러브라 할 만한 감정을 느낀 거지. 플라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플라토닉 러브는 지식과 지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의 사랑을 의미해 8년 동안이나 붙어 다니며 진리를 구했지. 하지만 기원전 399년 아테네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법정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해 플라톤은 가장 정의로운 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 그에게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다수의 어리석은 통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아테네에서 도망쳐 나와 유랑하던 그는 이데아론을 만들어갔어.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린 그는 아테네 근처 아카데모스 숲에 최고의 인재를 기를 학교를 열었어.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학교의 이름을 아카데메이아라고 했는데 학술 기관 이름에 곧잘 쓰이는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원조가 이 학교야. 그리고 아카데미아 입구에 이런 말을 새겼어. 기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어올 수 없다. 플라톤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굴에 갇혀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닌 재수와 같다고 했지.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보는 것들은 그림자와 같은 허상에 불과하고 참된 세계를 보려면 본질을 봐야 한다고 했어. 그 영원 불멸한 사물의 본질을 이데아라고 불렀지. 이것은 무엇일까? 과연 원일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리는 건 본질과 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원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원이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평면도형이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이지. 이 정의는 객관적이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그 정의는 감각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내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데아란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본질적인 형상인 거야. 이성을 높이는 길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고 기하학이야말로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 최고라 생각한 거지. 그래서 플라톤은 기하학을 모르면 제자로 삼지 않는다고 했던 거야. 당시 그리스에서는 만물이 물, 불, 공기, 흙의 네 가지 원소로 섞여 이루어졌다는 사원소설을 믿었어. 플라톤도 그의 저서 티마이오스에서 사원소로 구성된 우주 모델을 제시했어. 만물의 근원답게 이상적인 기하학적 모양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바로 한 꼭지점에 같은 개수의 정다각형이 모여 있어야 한다는 정다면체였던 거야.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해서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어. 타오르는 모양의 정사면체는 불, 점 하나의 면 3개, 안정적인 모양의 정육면체는 흙, 점 하나의 면 3개, 이번에 사각형이야.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양의 정팔면체는 공기,
점 하나에 면 네 개. 잘 굴러가는 모양의 정 20면체는 물이라 했어. 삼각형들로 만들어졌지. 그리고 4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우주의 모양으로 정 12면체를 봤지. 그래서 다섯 개의 정 다면체를 플라톤의 다면체라고도 불러. 플라톤의 저서 테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환상의 섬, 전설의 문명인 아틀란티스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어. 아틀란티스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의 맞은편인 대서양에 위치하고 있었고, 섬에는 금과 은, 오르하르콘이라는 귀금속이 풍부하고, 왕국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대. 게다가 이집트와 유럽의 이탈리아 북부까지 지배할 정도로 강대국이었다고 해. 13,000년이나 영하를 누리던 아틀란티스는 기원전 12,000년 전에 화산 폭발과 대지진, 홍수로 인해 순식간에 바다로 가라앉았다고 전해져. 실제로 구글이 지도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대서양의 바닷속에서 고대 도시의 흔적이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 하지만 아틀란티스에 관한 기록은 플라톤의 저서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치를 완성하고 싶었던 플라톤의 상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아. 플라톤은 이런 말도 했어. 눈금없는 자와 컴퍼스 위의 다른 작동법은 기하학의 장점과 완전성을 파괴하고 해친다. 자는 직선을 상징하고 원론에서 스퍼미터라고 소개되기도 했던 컴퍼스는 원을 상징해. 직선과 원만으로 모든 기하학의 체계를 이루려고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완벽한 비례를 이루는 신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별자리를 알아내고 별의 움직임을 관측해 미래를 예측하는 천문학에서도 꼭 필요한 도구였어. 아주 오랜 옛날 고대 피라미드를 지을 때 썼던 말뚝과 긴줄을 이용한 작도법이 자와 컴퍼스로 바뀌어 만물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방법으로 쓰이게 된 것이야. 간단하게 같은 길이를 작도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고 같은 각은 이렇게 하는 거야. 플라톤 시대의 비법이 지금도 기하학을 배우는 기본 방법이 되고 있어. 플라톤의 제자인 유클리드가 원론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측량을 위해 시작된 실용적인 기하학이 유클리드에 이르러 완벽한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기하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야.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어. 제대로 된 삶을 살려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삶이란 어떤 것인지,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마련이다.